자, 수원 연무동에 있는 금터 민물 매운탕입니다. 자,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들, 일단 안으로 들어왔고요. 제가 해산물이나 이런 건 좀 많이 촬영을 해봤는데, 민물고기도 이제 생선인데, 좀 많이 영상에서 한 게 없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좀 민물 매운탕을 뭐 하나 찍을까 보다가, 저희 와이프가 여기 처갓집 쪽에서 멀지 않은 이 수원 이쪽에 괜찮은 또 민물 매운탕집을 좀 찾아가지고 알려줘서 저 검색을 해서 찾아왔는데, 여기도 붕어찜이 있네요. 예. 붕어찜에 소맥 한 잔 하려고 주문해봤습니다. 이야, 죽인다. 오, 붕어 크기 봐. 여기 딱 가게 들어오는데 그 민물 생선 매운탕에서 나는 특유의 그 향신료의 향들이 되게 기분 좋게 좀 나요. 아. 야, 시원하게 소맥 한 잔. 에잇. 쏴서. 자, 저 좀 채워놓고, 어우. 이야. 야, 장난 아니다. 좀 날 좀 추워지니까, 아, 국물 진짜 너무 맛있어요. 붕어찜이 생각보다 좀 까다로운 음식이거든요. 이게 잘못 조리하면은 저 민물 그 특유의 생선이 비린내 그게 좀 날 수 있는데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자. 아, 하나도 없어. 대신 붕어는 요 잔가시가 좀 많아가지고 먹을 때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. 야, 살 결이 되게 쫌쫌하면서 부드러워요. 아, 무청 시래기. 자, 시래기 깔고 붕어 살 올리고 옆에 수제비도 하나 올렸고 된장 고추 딱 해서. 아, 엄청 부드럽고 맛있다. 어릴 때 저수지 같은 데서 이거 붕어 낚시 하러 간다고 많이 갔었었는데. 야, 근데 붕어가 이렇게 원래 컸었나? 아, 가자.
야, 물 좀 꽂아. 제비 막장 찍은 양파 쏟아 좀 보시면 아이고 이렇게 좀 깨작깨작 먹고 여기랑 여기 살이랑 딱 듣고 한 입 빡 듣지 뭐 이제 좀 답답하다고 하실 분들 계실 텐데 아까 처음 도입 부분에 말씀드렸다시피 붕어는 좀 장가시가 좀 많아요. 그래서 조심해서 잘 발라 먹어야 돼요. 이렇게 자 야, 와, 이쪽 아래쪽 배쪽 이쪽 살 있죠. 엄청 야들야들 연하네. 야. 아. 아, 이 시래기가 지금 생선 붕어 살이랑 같이 먹는 이 시래기가 진짜 맛있어요. 아. 시래기에 붕어에서 나온 육즙 그리고 이 칼칼한 국물이 잘 스며들어 있어가지고 나 미치겠다 이거 술이 지금 계속 들어가요 어떻게 지금 먹으면서 계속 신기한 게 붕어 낚시를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맨손으로 이렇게 붕어를 잡잖아요. 그러면 놓고 손 냄새를 맡으면 그 비린내가 장난 아니에요. 그 어마어마한 비린내를 싹 잡고 이 붕어 살의 장점만 살려가지고 이 찜을 해놓은 게 아 물론 뭐 여기 좀 오래 장사를 하시면서 당연한 어떤 뭐 이 장인의 노하우 뭐 이런 게 있으셔가지고 이런 맛을 내겠지만 저는 좀 아 좀 경이롭습니다. 흙냄새 이런 거 전혀 없이 비린내 이런 거 전혀 없이 와 어떻게 이렇게 이거 붕어를 또 이렇게 해놓는다고? 와 자자 와
전에 저 향어 영상도 있고 뭐 예전에 찍었던 뭐 쏘가리 매운탕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. 근데 뭐 메기 매운탕? 이런 것도 한번 영상을 한번 올려본 적이 있는데 오랜만에 먹어본 이 붕어 입에 대자마자 딱 그 생각이 들어요. 민물 생선의 근본은 원래 붕어였다. 저희 여기 저 사장님께서 저 미꾸라지 튀김을 좀 서비스로 좀 제가 주셨어요. 아, 야, 미꾸라지 튀김. 와, 미치겠다. 와, 이걸 서비스로 주시면서 사장님이 사장님이 좀 자신 있는 표정을 봤거든요. 이게 뭐냐면 튀김을 미리 튀겨놓고 데펴서 주면은 이 튀김옷이 되게 눅눅해져가지고 내가 튀김을 먹은 건지 아니면 전을 먹은 건지 좀 헷갈릴 수 있어요. 근데 소리가 좀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붕어 먹으러 왔다가 붕어에 반하고 그 다음 이제 미꾸라지에 반하고 와, 아, 대박이 됐죠. 아우. 아, 튀김 먹으니까 좀 맥주가 하나 더 땡긴다. 서서. 아, 사랑사님들, 아, 진짜 오늘 또 진짜 너무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. 아, 냄새 하나도 없이 진짜 너무 맛있게 진짜 잘 내주신 이 음식. 여기다 소주 한잔 너무 잘 먹어봤고, 그리고 튀김. 혹시나 여기 오시면은 진짜 요거는 꼭 드셔보세요. 이 많은 양이 나오는데 가격이 2만원. 아, 이거 싸가서 이거 또 먹어야겠다, 진짜. 아. 서러운 선생님들,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바이바이. 아우, 진짜 잘 먹었습니다. 아우.